자, 먼저 포커스 30,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 이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 Red roses are loved by Helen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빨간 장미네요. 빨간 장미가 뭔가 red 뭐 장미라는 말과 사랑하다를 나란히 두면 장미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얘가 이 행동을 할수 없는 관계를 보고 뭐의 관계라고 한다? 수동의 관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장미와 이거 영어로 쓰면 로즈하고 러브가 이렇게 있으면 로즈가 러브를 하는 게 아니고 러브를 당해야 되니까 이와 같이 로즈와 러브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는 좀 이렇게 사랑받는다라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Red roses are love. 오케이. 그래서 여기 사랑받는이라는 형용사니까 거기에 알맞는 비동사를 쓰고 red roses는 day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day와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다. 능동태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헬렌이 사랑한다라는 얘기죠. 헬렌이 사랑을 하려면 헬렌은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헬렌 loves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에 Red roses를 써주면 능동태로 바꾸면 헬렌은 사랑합니다. Red roses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Red roses are loved by Helen 이라는 문장이 되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hoto was taken. 그 사진이 무슨 시제에 찍혔냐면 과거 시제에 찍힌 거죠. By him. by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 되는데 주격인 he를 고를 수는 없겠죠. 그 사진이 그에 의해서 찍혔단데요. 그러면 그 사진이 그에 의해서 찍혔으면 그가 그 사진을 찍었다 하면 되겠죠. 그가 그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그가 찍었습니다 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was taken이라고 찍혔던 게 과거니까 찍었던 것도 과거겠죠. 또 take도 이딴 거 하지 마세요. 전번에 시험 칠때막 take 이런 게 어딨어. he took the 포토 이렇게 하면 그가 사진 찍었습니다라는 과거 시제 능동태 문장이죠. 그가 사진을 찍었다라는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니까 더 포토고 과거 시제 찍혔으니까 더 포토 was taken by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스처가 뭐던가요? 제스처 몸동작이죠. 몸동작 뭐 어깨를 으쓱거린다든지 뭐 엄지를 이렇게 치켜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스처, 몸동작이죠.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gestures are sometimes misunderstood.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misunderstand의 뜻은 오해하다인데요. 몸동작이 오해를 할순 없죠. 일본하고 똑같이 따져보면 장미가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듯이 몸동작이 이해하는 게 아니고 몸동작이 이해받으니까 제스처라는 단어와 understand라는 단어는, misunderstand라는 단어는 서로 제스처가 몸동작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비동사를 넣고, 그 다음에 동사에 PP형을 넣어서, 이해, 오해된다, 이 말이죠. 오해된다, are misunderstood. 뭐 거기다가 빈도부사에 위치는 not 들어갈 자리니까 비동사 뒤죠. 그래서 몸동작은, 제스처는 가끔씩 오해를 받습니다. 뭐 당연히 뭐 뒤에 생략된 말은 by people이죠, by people.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by people이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능동태로 바꾸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이걸 by people이 있다고 생각하고 능동태로 한번 바꿔보면 사람들이 가끔씩 몸동작을 오해한다 하면 되겠죠. 그럼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people이 뭐 한다? 이번에 시제는 여기에서 현재였으니까 이거 day 취급하고 현재형으로 오면 되니까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되죠. misunderstand 무엇을 몸동작들을 gestures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빈도부사가 있는데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의 앞 여기다가 sometimes를 써주면 되겠죠. People sometimes misunderstand gestures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gestures are sometimes misunderstood by people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만들어졌어. 오케이. 파크의 동사로서의 뜻은 주차하자죠. 주차하다. 공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차하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 자리에 자동차가 있는데요. 자동차가 주차하는 게 아니고 주차되어야 되겠죠. 그 차가 주차되었습니다.
On the street, 길거리에 말고 그 자동차가 was parked, it was parked, 유가시 주차되었다, 길거리에 by Mr. Smith, 스미스 씨에 의해서. 그러면 이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했다, 무엇을 어디에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누가 뭐 했다, Mr. Smith 씨가. 여기 이제 동사를 넣을 차례인데 얘를 봤더니 이게 주차한 게 과거구나. 그러면 파크의 과거형 미스터 스미스가 뭐 했다? 파크됐다 하면 되겠죠. 파크됐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the car를.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on the street. 자, 여러분들 사실 끊어읽기라는 걸 통해서 제가 끊임없이 어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세뇌시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어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따로 어순에 대해서 수업하고 이럴 필요 없이요. 자연스럽게 어순에 대해서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질문사항 있나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오래된 오토바이는 제게 아빠에 의하여 운전되어진다 라는 문장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 old motorbike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오래된 오토바이가 제게 아빠에 의해서 운전되어진다는 건 현재 팩트를 얘기하니까 it i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오토바이가 운전할 리가 없죠.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관계 수동태. 그럼 드라이브의 3단 변신을 알아야 되는데 드라이브의 3단 변신은 드라이브, 드로브, 그 다음 마지막 녀석 그렇죠? 드리븐이죠. 드라이브, 드로브, 드리븐. 그러면 the old bicycle is driven by Jack's father 하면 되겠고요. 이걸 또 능동태로 바꾸면 얘 뭐 he로 생각하겠습니다. 힘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힘으로. 그러면 he가 무슨 시제에 운전한다니까 현재 시제에 운전한다. is driven이 현재 운전된다니까 그가 현재 운전한다 하면 되니까 he drives the old bicycle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drives Jack's father drives the old bicycle를 수동태로 바꾼 것이 the old bicycle is driven by Jack's father. 그 다음 이 만화 영화들이 아이들에게서 사랑받는다는 팩트 현재 시제죠. 그러면 these animation films은 안만 길어봤자 they이고 그러면 그들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만화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받는데 they are loved 하면 되겠죠. they are loved 그 다음에 by children 아이들에 의해서 능동태를 바꾸면 아이들이 사랑한다 이 만화 영화를 하면 되니까 children love these animation film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spect의 뜻이 전번에 얘기했듯이 존경하다인데 코치가 존경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존경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코치가 선수들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은 현재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he 또는 she는 is가 올 거고 the coach is respected by his players 고요. 그 다음에 그의 선수들이 존경합니다. 이거는 귀찮으니까 them으로 생각하고요. by them으로 생각하고 능동태를 바꾸면 they가 뭐한다? they가 존경한다 라는 형태의 respect를 쓰면 되겠죠. they respect the coach 이렇게 하면 능동태로 바뀐 형태가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C는 능동태로 되어 있는 걸 수동태로 바꾸라는 거네요. Boys love soccer matches. 그러니까 이거 끊어있게 하면 누가 뭐 한다 해놓고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는 삼형식인 거죠, 지금. 능동태의 삼형식, 최소 몇 형식부터 수동태를 할 수 있냐면은 2형식, 1형식은 안 되고 삼형식부터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라는 것 자체가 목적어,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뭐가 된다?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 왜냐하면 뭐뭐 한다가 뭐뭐 되어진다로 바뀌니까 그건 목적어가 주어자리가 됐죠. 그럼 여기에 목적어란 얘기는 동사 뒤에 있는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데요. 이 녀석이니까 남자아이들은 머시매들이 축구를 좋아합니다를 수동태로 바꾸면 축구가 사랑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란 말이죠. 축구가 사커매치즈 한번 길어봤자 뭡니까? they죠? 그러면 그들이 현재 사랑받는다면 they are loved 남자아이들에 의해요 by boys 이런 식으로 해놓죠. soccer matches are loved 축구 시합에 사랑받습니다 by boys 남자아이들에 의해서 이게 능동태로 바뀐 것이 boys love soccer matches boys love them을 they are loved by boys
오케이. 그 다음에 어캣이 뭐 한다? 체이시즈 한다. 계속해서 여기 보면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왜 색깔이 안 바뀌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 what에 대한 목적, 동사가 나오고 what에 대한 대답, 동사가 나오고 what에 대한 대답 이렇게 있는 거죠. what에 대한 대답들도 뭐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오케이. 근데 1번, 2번은 그러고 끝났는데 저 3번, 4번은 뭐가 더 있는데, 아만 더 있어 봤자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는 언제,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가 일단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수동태로 바꿨을 수가 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참 의미가 이상한 애들 말고, 뭐 닮다 이런 거 말고, 닮아짐 당한다, 뭐 가지다 이런 거 말고, 가져짐 당하다 이런 거 없다 했으니까. 2번, 고양이가 추적한다. 무엇을? 생쥐를. 그럼 생쥐가 추적당한다 하면 되겠고, 생쥐가, 마우스가. 자, 위에 문장의 시제가 현재니까 앞만 길어봤자 it 한 다음에 it 뒤에 오는 현재 시제 비동사는 당연히 is가 되는 거죠. A mouse is. 그 다음에 추적당하는 이라는 chase의 세번째 대답은 chased 하면 되겠죠. A mouse is chased by a cat.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director가 made, 그 감독이 만들었다. this movie what, 뭐를, 이 영화를 언제. in 2013 2013년에 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될 거고,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 하고 싶으면 this movie고요. 그 다음에 감독이 만들었던 게 시제가 과거죠.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it이랑 어울리는 과거 시제 비동사는 this movie was, 그 다음에 make의 세 번째로서 made,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라는 대답 집어넣으면 되겠죠. 언제? in 2013. 누구에 의해서? by the directo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this movie was made, 만들어졌다. in 2013 by the director. 그 다음에 they가 sell한다. 그들이 판다. 무엇을? stamps. 우표를. in the post office. 그 우체국에서. 그러면 우표 입장에서 우표가 팔린다 하면 되겠죠. 여기 우체국에서가 팔리는 게 아니고 우표가 팔린다라고 영어스럽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표들이 stamps. 안만 길어봐도 they고 여기 시제 현재니까 여기 뭐 쓰면 돼? stamps are. 그 다음에 sell의 삼단변신 sell. sold, sold니까 sold, stamps are sold. 우표가 판매되어진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in the post office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 의하여 by them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돼요. stamps are sold, 우표가 판매됩니다. 어디서 판매되는데요? in the post office에서. 누구에 의해? by them, 그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나무들이 메리에 의해 심어졌다. 시제가 과거죠? 그럼 나무들이 메리에 의해 심어졌다. 그럼 the trees가 과거에 심어졌으니까 the trees 안만 길어봤자 they고, they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they were. 심다가 plant인데, plant의 입장 밖에 넣었던 시 planted. the trees were planted. 나무가 과거에 심겨졌습니다. 그것들이 과거에 심겨졌습니다. 메리에 의해 by Mar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몬트리올에서는 프랑스어가 사용된다. 그러면 몬트리올에서 프랑스어가 사용된다는 건 저 팩트죠. 그럼 프렌치가 프랑스어고 프랑스가 사용된다고 싶으면 프렌치 안만 길어봤자 is고 팩트 얘기하니까 현재고 프렌치 is speak, spoke, spoken. 그렇죠. 프렌치 is spoken. 그 다음에 in 몬트리올 하면 되겠죠. 뭐 뒤에 생겼던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by Canadians 하면 되겠죠. 누구에 의해? 캐나다인들에 의해. 몬트리올 사는 사람들 캐나다인이니까 캐나다인에서 인에 의해서 French is spoken, 불어가 사용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제에 대한 얘기. 시제 과거 시제는 was나
월가 오면 된다. 현재 시제는 MR is가 오면 된다.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어 해야 되니까 will be PP, can be PP, should be PP, must be PP, may be PP 등으로 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발음에 고쳐라. 자, 끝낼 게 보면 the building is built. 뭐 맨날 누가 뭐 한다고부터 끊죠. 건설된다. 그다음 when에 대한 대답 in 2005. 그다음에 행위자 by the workers. 그 일꾼들에 의해서 그 건물이 2005년도에 건설됐다는 얘기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2005년도는 지나간 과거인데 왜 현재 건설된다고 했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 it was built as well. So it was built in 2005 by the workers. 그 다음에 the car will wash. 누가 뭐 할 것이다. 차가 씻어줄 것이다 라고 있고, 차가 씻어준다고 하고 있죠 지금. 뒤에 by Fred. Fred에 의해서 언제 this weekend. 이번 주말.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주말에 this weekend에 Fred에 의해서 그 차가 세차 될 것이다 라고 해야 되니까 will wash 하면 지금 차가 세차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그래서 will wash를 어떻게 되겠다. will be washed. 그래야 되겠죠. The car will be washed by Fred this weekend.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만요. 'Many balls were threw into the basket by Jason.' 많은 공들이 뭐 되어졌다 던져. 어, 빨리 와. 오, 전화를 해야 되나 이 무식이. 많은 공들이 던져졌었다 into the basket 그 바구니 안으로 제이슨에 의해서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열심히 했던 것들 이런 데 써먹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throw의 3단 변신 뭐니까 throw, through, thrown이니까 were through가 아니고 were thrown THROWN 해줘야 되겠죠. Many balls were thrown into the basket by Jason.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roject can be doing. 지금 뭐하고 있냐면 프로젝트가 하고 있는 중일 수 있다. 프로젝트가 뭘 하고 있는 중입니까?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합니까? 되어집니까? 라고 물어준다면 당연히 프로젝트가 되어져야죠. 프로젝트가 되어질 수 있다 하고 싶으면 can be doing이 아니고 can be done을 해줘야 되겠죠. The project can be done. 프로젝트가 완성되어질 수 있다. In 2 days. 이틀 이내로. 이틀 정도 걸린다. 프로젝트는 can be done. 되어질 수 있다. 오케이. 프로젝트하고 둘을 나란히 세워놓으면 프로젝트가, 어이구, 어, 저기 있어. 네. 한별이 보관 4시, 금요일 4시 반쯤에 있는데요. 금요일 날? 네, 4시 반이요. 좀 사람이 많긴 한데 일단 알았어. 된다고 말씀드려. 잘 가. 오케이. 그래서 the project can be done. 그 프로젝트가 수행되어질 수 있다. In 2 days.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능동태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능동태 바꿀 수 있는 건 행위자가 있는 경우도 이렇게 두 개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녀석 the building was built. 건설되어졌다. In 2005 by the workers. 그러면 이거 능동태를 바꾸면 누가 뭐 했다? 일꾼들이 건설했다. 무슨 시제 건설했다? 과거 시제 건설했다 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거 시제 건설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과거에 건설했다 하고 싶으면 더 워커즈가 뭐 했다? 저 빌드의 과거형은 빌트죠. 빌트했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되죠. what 무엇을 더 빌딩을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 in 2005 이렇게 좀 돼요. The workers가 built 했다. 뭘 built 했는데요? The building.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니까 the building이고 지었던 게 과거니까 was built. The building was built in 2005 by the workers.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many balls were thrown. 많은 공들이 던져졌다. Into the basket by Jason. 그러면 첫 부분은 Jason이 무슨 시대에 던졌다 하면 되냐면 과거 시제에 던졌다 하면 되겠죠. 첫 토막은 제이슨이 과거에 던졌습니다. 제이슨이 뭐 했다? through 했다. 그럼 what에 대한 대답 올 차례죠.
What에 대해서 무엇을? Many balls. 그래서 수동태의 주어였던 녀석, 수동태의 주어였던 녀석이 능동태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동사 뒤로 가서. 그 다음에 뭐 어디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into the basket. 그 바구니 안으로. 그래서 Jason threw many balls into the basket에서 이게 던졌는데 뭘 던졌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라고 얘기하죠. 명사는 주어를 할 수 있으니까 many balls were thrown이 된다는 거 던졌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만 미안합니다. 2번도 되네요. 네, 바이 프레드가 있네요. 바이 프레드, 그러니까 얘가 좀 일반적인 위치는 아니에요. 원래는 보통은 여기가 이동하는데. 오케이, the car will be washed by Fred this weekend. 그러면 프레드가 저 씻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프레드가 씻을 거다. 그럼 프레드가 미래 시제 씻을 겁니다라는 Fred will wash. What에 대한 대답인 the car. 그다음 when에 대한 대답인 this weekend.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Fred will wash the car this weekend. 이게 저 능동태로 아이고 wash를 잘못 써놨네요. Will wash the car. 그래서 여기에서 동사죠. 동사 항상 문장에 수동태에서 특히 동사를 잘 찾고 그 뒤에 있는 what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능동태네. 그러면 차가 씻겨질 것이다 할 때 the car will be washed this weekend by Fred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Fred will wash the car this weekend. The car will be washed by Fred this weeken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자전거는 마이크에 의해 과거 시제에 수리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바이크가 리페어의 뜻은 수리하던데 더 바이크하고 리페어를 나란히 세워놓으면 바이크가 리페어를 하는 게 아니고 리페어 되어야 되니까 바이크하고 리페어 가지고는 능동태 문장은 못 만들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더 바이크가 과거에 수리됐으니까 더 바이크 was repaired by Mike. 그럼 이 경우에는 능동태로 바꿀 수가 있죠. 능동태로. 그러면 바이크가 과거 시제에 수리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마이크가 과거 시제에 수리했다. 그럼 마이크가 과거에 수리했다고 싶으면 마이크가 수리했다. 일단 리페어가 기본 형태인데 과거에 했다면 repaired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울차례죠. 더 바이크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땐 전치사를 절대 쓸 일이 없죠. 자, 쓸 일이 없다. Mike repaired the bike. The bike was repaired by Mike. 나 많은 양의 올리브유가 사용될 것이다. 미래 시제인 거죠. 사용될 것이다니까. 뭐 allable olive oil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근데 지금은 뭐 이신지 대인지 또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조동사 뭐 들어갈 거니까 will 들어갈 거니까 S 붙이는 is인지 day인지는 뭐 is가 올 건지 are가 올 건지 was가 올 건지 were가 올 건지 따질 때 쓰는 건데요. 여기는 뭐 조동사 있으니까 it will be used 이런 식으로 사용될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최초의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열렸단데요. The first Olympic Games. 자, 최초의 올림픽 게임이 그리스에서 열렸다는 것은 historical fact니까 과거죠. 그러면 the first Olympic Games 안만 길어봤자 day죠. day랑 어울리는 과거 시제 비동사는 day were고요. hold의 3단변신 hold, held, held 하면 되겠죠. The first Olympic Games were held. 개최되어졌다 in Greece에서. 여기는 by가 없으니까 수동태로 바꾸지 않죠. 2번 3번은 누구에 의해서 올리브 우유가 사용됐는지 누구에 의해서 최초의 올림픽이 홀드 되어졌는지 헬드 되어졌는지 개최되었는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능동태로 안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먼지가 세계의 많은 지역으로 퍼질지도 모른다. 자, 퍼지다라는 동사가 있어. 퍼지다. 퍼지다가 뭐였더라? spread죠.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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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ead 이렇게 변신하는 거였어. 그럼 만약에 여기에 빈칸에 spread가 있었다면 얘는 지금 spread가 먼지가 퍼져 먼지가 spread를 해 spread를 당해 dust가 spread를 합니까? spread를 당합니까? spread를 하죠. 그쵸? 만약에 여기에 carry 대신에 spread가 있었다면
이거를 뭐로 표현하지 표현할 필요가 없다. 수동태로 표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뭐 먼지가 퍼질지도 몰라요. 이거를 스프레드를 쓰면 dust may spread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스프레드가 퍼뜨리다가 아니고 퍼지다라는 자동사의 뜻이죠. 그러니까 더스트가 스프레드를 하는 거야, 스프레드를 당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 더스트가 스프레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거 may be a spread 3단변이 나 알고 있지. 그래서 dust may be spread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이거는 수동태로 자체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는 carry를 놔뒀어요. carry. carry는 옮기다지. 그러면 dust 입장에서 보면 dust가 carry를 하는 거야, 옮기는 거야, 옮겨지는 거야.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더스트하고 스프레드는 능동의 관계인데 얘가 이걸 하는 관계인데 더스트하고 캐리의 관계는 더스트가 옮긴다, 먼지가 옮기는 게 아니죠. 먼지가 옮겨짐 당하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더스트 그 다음에 조동사 may be 그 다음에 캐리의 세 번째 여성 may be carried 하면 되겠죠. 더스트 may be carried 먼지가 운반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To many parts of the world. 거기에 이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to를 써놨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어라. Brian cleaned the bathroom yesterday. 자, 지금은 능동태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 했다가 있죠. 누가 뭐 했다. Brian이 청소를 합니까? 청소됩니까? 청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뭐 나머지는 별 상관없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 떨거지들. 그리고 그 밑에 또 그 밑에 것도 보면 누가 뭐 한다? secretary가 그래서 뭐든가요? 그렇죠. 비서죠. 비서.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할 것이다? 그 비서가 복사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또 있죠? The pictures. 그 그림들을, 그 사진들을. 비서가 그 사진들을 복사해 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것도 Sam must serve. Sam은 뭐 해야만 한다? 풀어야만 한다. 뭘 풀어야 되는데? What the problem? 그 문제를.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전부 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들은 다 수동태로 바꿔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걸 수동태 뜻은 화장실 하면 되겠네요. 화장실이 무슨 시제에 뭐 되어졌다? 과거 시제 청소되어졌다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화장실이 과거 시제 청소되어졌다는 더 bathroom. 안만 길어봤자 is인데 과거니까 the bathroom was 뭐 되어진? cleaned 되어진. 그 다음에 언제? yesterday. 누구에 의해? by Brian. 또는 뭐 by Brian을 먼저 써도 됩니다. the bathroom was cleaned by Brian yesterday. 어차피 뭐 yesterday when에 대한 대답이고 by Brian은 사실은 by 플러스 행위자라고 하지만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하면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청소되어졌다? 어떻게 브라이언에 의해 청소되어졌다? 얘는 사실은 by 플러스 행위자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뭐로 바뀌었다? 부사로 바뀌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ecretary will copy the pictures. 뭐 비서가 그 picture들을 복사해 둘 거라 했는데 pictures가 복사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pictures가 더 pictures가 미래 시제에 복사되어질 것입니다. 뭐 아만 길어봤자 day이긴 한데 부동사 있으니까 뭐 s 쓰는 규칙은 생각할 필요 없고 the pictures will be 복제된 y로 끝나는 경우에 ied하죠. the pictures will be copied 누구에 의해? by the secretary. The pictures will be copied. 픽처들이 복제될 겁니다. 복사될 겁니다. By the secretary에 의해. 오케이. 그래서 1번은 과거 시제였어요. 능동태일 때 과거였고 2번하고 3번은 뭐가 있는 경우냐? 이렇게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되는 거죠. Sam must solve the problem. Sam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를 능동태로 바꾸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야만 한다 이 말이죠. 더 프라블럼이 해결되어져야만 한다고 하면 must be solved by Sam. 좀 되겠죠. The problem must be solved by Sam. 넌 30분이나 지났다. 몇 시 마쳤는지 내가 수학생한테 확인해 볼까? 7시 마쳤는데. 근데 화장실에 30분이나 있었어? 어? 어?
어머니 몇시 퇴근하시냐? 7시. 어? 알고 계시겠네. 집에 와 있었어? 와 계셔? 하, 참. 그래, 장하다. 오가고 오느라고. The problem must be solved by Sam. Sam에 의해서 해결되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음악이 밴드에 의해서 연주되었다. 오케이. 그러면 음악이 과거 시제에 연주되었다. 그 뮤직하고 플레이를 나란히 세워놓으면 뮤직은 음악이고 플레이는 뭐 놀다 연주하던데 뮤직이 플레이 할 리가 없죠. 플레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주어 동사 부분 먼저 우리가 영어에서 표현하니까 음악이 과거 시제에 연주되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뮤직 was played. 그 다음에 그 밴드에 의해 하고 싶으면 by the band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능동태로 바꾸면 밴드가 음악을 연주했었다 라는 표현이니까 누가 뭐 했다? 더 바꾼 경우 더 밴드가 동사 넣을 때 이제 여기 한번 쑥 봐야 되는 거죠. 과거 시제 연주했다니까 더 밴드 played 무엇을 뮤직 표현하면 되겠죠. The band played music. 그 밴드가 음악 연주했어요. 음악이 밴드에 연주되어졌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집은 곧 팔릴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러니까 가능성을 얘기하는 조동사 may를 쓰고요. 그러면 일단 팔릴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는 팔다라는 말을 파는 걸 당한다는 얘기니까 팔다가 sell이고 sell의 3단편은 sell, sold, sold죠. 그러면 집이 과거 아 뭐야 미래에 팔릴지도 모른다 할 때 동사 더 하우스 메이 비 솔드 다음에 곧 so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 하우스 메이 비 so soon. 오케이. 당연하네. 이제 당연히 그냥 안 되는 거 같고. 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관련의 말을 바르게 표현하는 문장을 완성해라. 이번에는 난 넣는 것과 묻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장은 커피는 재배되어지지 않는다. 어디에서? 추운 나라에서. 이런 얘기죠. 그럼 커피가 재배된다면 커피 is grown 일 텐데 커피 재배되지 않다니까 isn't 하면 되겠죠. Coffee isn't grown, is not grown in cold countries. 오케이. 그럼 이 경우엔 능동태로 바꾸면 in cold countries는 행위자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는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cold countries 뭐 don't grow coffee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능동태로 바꿀 수 없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The Statue of Liberty가 뭐든가요? 그렇죠. 자유의 여신상이고 Statue의 뜻은 조각상이고 Liberty는 자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 어디에 있습니까? 상식 퀴즈. 자유의 여신상 어디 있어요? 뉴욕에 있죠.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죠. 독립을 기념하는 의미로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어서 배로 실어서 미국에 갖다 줬습니다. 프랑스하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는 The Statue of Liberty was not built겠죠. 그러니까 뭐 되어지지 않았다? 건설되어지지 않았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제작되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서? 미국인들에 의해서. 자유의 세상은 미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행위자가 있죠. 누구에 의해서? 미국인들에 의하여 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미국인들이로 문장이 시작될 건데 미국인들이 뭐 했다? 만들지 않았다. 무슨 시제 만들지 않았다? 과거 시제 만들지 않았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미국인들이 과거 시제 안 만들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누가?
아메리칸즈가 과거에 안 만들었으니까 didn't build. 한 다음에 the Statue of Liberty 쓰면 되겠죠. Americans didn't build the Statue of Liberty. Americans didn't build the Statue of Liberty. 이렇게 하면 이게 능동태로 바뀐 형태가 되겠죠. 그럼 숙제는 왜 못 해왔어? 똥 싸느라고 안 해왔어? 어? 뭐 반성하는 표정 짓지만 뭐 반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안 해오는데 뭐 그냥 좀 떳떳한 표정을 지어 차라리. 어? 어? 나 원래 그렇다 어쩔래 뭐 이런 표정 있잖아. 어? 내가 진짜 저 뭐야 2학년 2학기까지 내가 잔소리 하는 건 네가 거의 막 지금까지 내 한 세 손가락 세 명 정도 두 명 정도 있었거든. 네가 이제 그 세 번째 사람이 돼가고 있어. 어? 그 다음에 the telephone. 자, invent의 뜻은 발명하다고 전화기가 주어인데 전화기가 발명하진 않겠죠. 발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telephone하고 그 다음에 invent라는 동사를 나란히 세워놓으면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니까 invent라는 동사를 쓸 예정인데 발명될 만한 놈이, 발명하는 놈이 아니고 발명당할 놈이 있네. 수동태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전화기가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발명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The telephone was not invented by Thomas Edison 하면 되겠고요.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토마스 에디슨 귀찮으니까 히로고 생각하고요. 그가 전화기를 과거 시제에 발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He, Thomas Edison, didn't, 뒤에 동사원형 써서 didn't invent the telephone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He didn't invent the telephone. 그가 Thomas Edison didn't invent the telephone. 에디슨이 전화기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Alexander Graham Bell 이라는 사람이 발명했죠.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하고 여기 메이크를 나란히 세워놓으면 스마트폰이 메이크하는 게 아니고 뭐 당연히 메이드 돼야 돼 만들어져야 되겠죠.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스마트폰은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This smartphone is not made in Korea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이거 가지고 능동태로 바꾸세요 하면 이거 가지고 뭐 코리아로 막 문장 시작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냐? 위에 1번하고 똑같이 행위자가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건 능동태로 바꿀 수가 없다. 여기는 뭐 by people 같은 게 생략됐겠죠. 그럼 뭐 by Koreans 이런 말이 생략됐겠죠. 예, 그 다음에 The dishes. 그 접시들이 나의 여자 형제에 의해서 설거지 되어지지 않았었다라는 얘기고 The dishes. 안만 길어봤자 they고 그러면 they가 과거에 안 씻겨졌고 they랑 어울리는 건 were인데 not 집어넣으면 The dishes were not washed 누구에 의해서? By my sister. 나의 여자 형제에 의해서 설거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하지 않았다? 무슨 시제 하지 않았다? My sister가 과거 시제 was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My sister가 과거에 씻지 않았다? Didn't wash.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The dishes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My sister didn't wash the dishes. The dishes were not washed by my sister. 했습니까? 다음 대화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그럼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누가 종이가 어디서 중국에서 뭐 되었니 발명됐니겠죠. 그렇죠. 종이가 중국에서 발명됐니. 그러면 지금 뭐를 확인하고 있냐면 히스토리컬 팩트를 확인하고 있죠? 그렇죠? 종이가 중국에서 발명되었는지. 그럼 historical fact를 표현하는 시제는 당연히 무슨 시제죠? 과거 시제. 역사적 사실은 과거 시제죠. 그럼 페이퍼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럼 그게 발명됐니? 라고 묻고 싶으면 was paper invented in China? 되겠죠.
Was it invented in China? 그거 중국제야? 중국에서 발명된 거야? Was it invented in China? 오케이, 그랬더니 그러면 it은 당연히 뭐 되셨다. paper 대신 왔으니까 yes it was invented in China. 그래, 그것은 중국에서 발명되었어. Was it invented in China? Yes, it was invented in China. 여기 보니까 was it invented가 it was invented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 그림이 반 고흐에 의해서 뭐 되어졌니? 그려졌니? 라고 묻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historical fact를 묻는 거죠. 과학적 사실, 아니 뭐야,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제 과거고 this picture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was it painted by Van Gogh?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려지지 않았다. No, it wasn't. 겠죠? It wasn't. No, it wasn't painted by Van Gogh. 이 말이 생각했죠. It wasn't painted by Van Gogh. It was painted by Picasso. 그것은 피카소에 의해서 this picture는 this picture was painted by Picasso. It wasn't painted by Van Gogh. Was it? Was it painted by Van Gogh? No, it wasn't painted by Van Gogh. It was painted by Picasso. Okay. 그다음에 뭐뭐뭐 다이어트 코크 무설탕 콜라에 대한 얘기인데 it was introduced. 그것이 뭐 되어졌다? Introduce, 소개되었다, 도입됐다, 소개됐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시장에 들어왔다. Diet it은 다이어트 코크 대신 왔죠. 다이어트 콜라가 도입되었다, 소개됐다. In the early 1980s. 1980년대 초라 그랬죠. 그것은 1980년대 초에 도입됐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물어든 거죠. 이거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was it introduced 하면 되겠죠. When was it introduced 하면 되겠죠. 그게 언제 도입됐니? When was it introduced? When was Diet Coke introduced? 그거 언제 도입됐어? 언제 처음 시장에 나왔어? It was introduced in the early 1980s. 그것은 1980년대 초에 도입됐어. 다음 문장을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바꿨어라. This said poem was written by Mike. 에다 not 찍어놓으면 this said poem was not written by Mike 할 거고요. 쓰여졌니 하고 싶으면 was it written by Mike? Was this said poem written by Mike? 하면 되겠죠. 뭐 굳이 안 써드려도 다 아시죠. 뭐 this said poem written by Mike? 'This said poem wasn't written by' 그러면 이거를 눈동태로 바꾸면 'This sad poem was written by Mike' 이 슬픈 시는 마이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눈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했다?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다? 마이크가 과거 시제 썼다 하면 되겠죠? 마이크가 과거에 썼어요. 마이크 wrote 무엇을 this sad poem. 또 이거를 눈동태로 바꾸면 마이크가 과거에 쓰지 않았다니까 마이크 didn't write가 되는 거죠. 마이크 didn't write this sad poem. 이번에 물어야 되니까 마이크가 과거에 썼나요 하고 싶으면 과거에 마이크가 썼습니까? Did Mike write? 이렇게 바뀌겠죠. Did he write this set form? Was it written by Mike? 나 이 미술관이 it closed 닫힌다 폐장한다 at 5 o'clock 5시에 그들에 의해서. 그럼 여기다 안 넣으면 this art gallery, art gallery, this art
오너리가 isn't closed at 5 o'clock by them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This art gallery는 isn't closed 다치 폐장되지 않 닫혀지지 않습니다. At 5 o'clock by them 그들에 의해서 5시에. 그 다음에 이거 묻고 싶으면 닫힙니까 하고 싶으면 is this closed? Is it closed? Is this art gallery closed at 5 o'clock by them? 이렇게 하고 꼭 물음표 되겠죠. Is this art gallery closed at 5 o'clock by them? 그들에 의해서 5시에 폐장됩니까? 그 다음에 얘를 지금 by가 있으니까 누구부터 바꾸면 they close 현재 시제 원형이니까 they close this art gallery at 5 o'clock이고 그 다음에 얘를 또 누구부터 바꾸면 그들이 닫지 않는다 무슨 시제 닫지 않는다 현재 시제 닫지 않는다니까 they don't close this art gallery at 5 o'clock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닫나요? 하면 되니까 Do they close this art gallery at 5 o'clock?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 신발은 그에 의해 무슨 시제 만들어지지 않았다? 과거 시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신발이 안 만들어졌어요. Did shoes가 과거에 안 만들어졌으니까 were not 줄여서 씁시다 그냥 weren't made these shoes were made 누구에 의해? by him 그렇죠? these shoes were made by him 오케이 이건 능동태로 바꾸면 그가 과거에 만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이거 내가 지난 수업 시간에 너 수업하기 전에 무조건 숙제 있는 거 나한테 들고 와서 뭐 수업하든 말든 들고 와서 보여주고 하라고 했잖아 그치? 기억하고 있지? 그러면 그가 과거 시제에 만들지 않았다니까 he가 과거에 안 만들었으면 he didn't 뒤에 동사 원형 he didn't make these shoes 하면 되겠죠 여기 this 쓰면 안 됩니다 T-H-E-S-E this의 복수형인 these 와야죠 These shoes were made by him. 그 다음에 언제 그 이메일이 누군지 밝히지 않은 사람에 의하여 보내졌니? 그러면 보내다가 샌드인데 언제 when일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보내졌었다는 it was sent인데 물음표 붙여야 되니까 it was sent 부분 쪼물딱쪼물딱 하면 when Was it sent? 하면 되겠죠. 뭐 이 자리에 D, 이메일만 쓰면 되겠네요. When was the email sent? 언제 보내졌어? It was sent last night. 어제 왜 보내졌어? 보내줘. At 5 o'clock, 5시에 보내졌어. When was it sent by you? When did you send the email? 하고 똑같은 거. 그 다음 누구에 의해 by whom 그 다음에 그게 보내졌니 was the email sent 하면 되겠죠 by whom was the email sent 자, 행위자가 궁금하니까 by whom인데 근데 의문문에서 by가 제일 앞에 있는 것보다는 whom이 제일 앞에 있는 게 나으니까 얘는 이렇게 보다는 어떻게 많이 쓴다 whom 또는 who도 됩니다 whom이 되면 Who was the email sent by? 이런 식으로 by를 엮고 Who was the email sent by? Whom was the email sent by? By whom was the email sent? 누구에 의해서 보내졌었니? 그럼 내가 보냈어? I did. 다음 수동태에 대한 얘기
자, 사형식이었습니다. 사형식의 수동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원래 기본적으로 두 개를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게 give 같은 걸 써서 I gave her a present. 내가 그녀에게 선물 줬어요가 그녀가 받아짐 당해 주는 행동 당했어요. 받았어요. 무엇을 선물을 나에 의해서 a present was given to her by me.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그녀가 받았어요. She was given a present by me. 이런 것도 된다. 근데 다 되는 게 아니고 뜻이 어색하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줬어요.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 커피가 구입되어졌습니다. A cup of coffee was bought. 그 다음에 for her 써야 된단 말이죠. 그녀를 위해 for her. by는 for를 쓰니까 for her. 나에 의해 by me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she was bought 이렇게는 안 된다. 그녀가 구입되어졌다. 그녀가 팔렸다. 그러니까 의미가 어색한 경우에는 아무리 사용식 동사라서 목적어가 두 개였더라도 두 개의 능동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 다음에 to 같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지만 나머지 for나 of는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용식에서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A new job was given Daniel by his boss. 그래서 새로운 일이 뭐 되어졌다? 새로운 일이 뭐 되어졌다? 주어졌다? 누구에게? Daniel에게. 누구에 의해? By his boss. 그의 사장에 의해서 말이죠. 그의 상사에 의해서 새로운 일이 새로운 해야 할 일이 a new job was given to Daniel. Daniel에게 give니까 본동사가 give로부터 온 given이 보이고 있죠. 그럼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다? Daniel's boss가 무슨 시제 뭐 했다? 무슨 시제 뭐 했다? 과거 시제 줬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his boss가 과거에 주었다 gave 했다. 그 다음에 뭐 마음에 드는 형식 나는 글씨 덜 쓰는 거 할래. 그래? 그러면 whom 하고 what 해야 되겠네. 그러면 whom Daniel what a new job 이런 식으로 his boss gave Daniel 그의 사장이 줬습니다. whom Daniel what new job 이것을 바꾼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a job was given 돼 안 돼? A new job was given 돼 안 돼? 가능한 경우에는 또 다른 수동태 만들어 보라 했으니까 여러분 한 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A new job was given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새로운 일이 뭐 되어졌다? 주어졌다. A new job was given. 그 다음에 give니까 전치사 못 쓴다. To Daniel. 이거 있네. 자, 그러면 참 여기는 있는 문장이네요. 그러면 이거 말고 Daniel was given 돼요 안 돼요? Daniel was given. Daniel이 받았다라는 뜻인데 Daniel was given은 당연히 되겠죠. Daniel was given.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인 By his boss.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 give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두 개 가능하다. Daniel was given a new job. Daniel이 새 일을 받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경고하는데 이 was given과 같은 형태를 보고 얘가 주었다 이따위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받았답니다. 받았다. Daniel이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Daniel was giving이면 주고 있는 중이었다겠지만 Daniel was given이니까 받았다. 능동태로도 바꿔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동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new car was bought. 오케이. 그러니까 by 같은 경우에 저기서 뭐가 떠오르냐면 당연히 for죠. 그녀를 위해서 by her aunt. 그녀의 고모 이모 숙모에 의해서 새로운 차가 The new car was bought. 새 차가 구입됐다. by 동사죠. by 동사. by면 가장 대표적으로 전사 for 쓰는 경우죠. for her, by her aunt. 그녀의 aunt에게, 고모이나 숙모에 의해서 새 차가 그녀를 위해서 구입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번에 먼저 능동태 먼저 바꿔보면 누가 뭐 했다?
누가 her aunt가 무슨 시제 뭐 했다? 과거 시제 샀죠? 그러면 bought. 그 다음에 옆을 덜 드는 쪽으로 하면 whom, what 와야 되니까 whom, her, what, the new car. 이런 식으로 소통하고 바꾸면 되겠고요. her aunt bought. 온 aunt가 홈을 샀어요.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the new car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더 뉴잡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능동태의 주어가 된 경우죠. 이걸 이번에는 간접 목적어인 예를 가지고 she was bought. 그녀가 뭐 되어졌다? 투입되어졌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를 가지고 수동태는 가능하지가 않다. 됐습니까? 예, 물건만 구입될 수 있는 거지 사람 보고 구입됐다고 얘기하는 문장 쓰지 말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예. Dad made us some sandwiches. 하필이면 make 복하는 몇 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 보이죠? 하필이면 make고 하필이면 buy고 하필이면 cooked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we 시제 과거니까 과거랑 어울리는 비동사 we were made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샌드위치가 만들어질 수는 있죠. 그래서 샌드위치가 만들어졌어요. some sandwiches 뭐 이래봤어 day니까 day 그것들이 were made 만들어졌다. some sandwiches were made. 오케이. 그러면 누구에 의해 아 참 이거부터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받은 사람이 뭐예요? 받은 사람 우리죠. 근데 make 동사였으니까 전치사 써야 되는데 전치사는 뭐다? for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다고 했죠. for us some sandwich were made for us. 약간의 샌드위치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어. 누구에 의해서? by dad. 아빠에 의해서. 아빠가 샌드위치 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었어. some sandwiches were made for us by dad. dad made us something. 이 경우에는 we were made 이런 형태로 쓰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Mom bought me a new computer. 엄마가 나한테 새 컴퓨터를 사주셨던데 I was bought 하면 내가 구입당한 거니까 이 녀석 가지고 못 만들죠. 대신에 새 컴퓨터는 구입될 수가 있죠. 새 컴퓨터가 과거 시제에 구입됐으니까 새 컴퓨터가 과거 시제에 구입됐다. 컴퓨터 was bought. 받은 사람 누구? 미죠. 바이니까 전치사 뭐 쓸까? For me. 자, 컴퓨터가 구입됐습니다. 쓴 다음에 왜 구입됐는지를 쓰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그 다음에 산 사람? By mom. 오케이. 뭐를 몰라서 지금 뭘 틀렸다라는 거 꼭 확인하면서 워크시트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세요. 해당되는 포커스의 워크시트. 오케이. 그 다음에 she cooked. 그녀가 요리했다. 요리해서 누구 줬다? 그녀의 아들을 줬죠. 뭘 줬다? 뭘 요리해줬다? 스테이크를 요리해줬다. 그러면 여기다가 her son was cooked 하면 너무너무 끔찍하죠?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B에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간접 목적어.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가 못 되는 경우입니다.
전부 다 직접 목적어 사물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수동태들인 거죠, 지금. 원래 사형식 시작할 때 원래는 두 개가 가능하다. 근데 의미가 어색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의미가 어색해서 안 되는 애들만 모아놨죠. 그러면 스테이크가 무슨 시제 요리됐다? 과거 시제 요리됐으니까 the steak was cooked. 그 다음에 cook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뭘 쓸까? 이제 받은 사람 해야 되겠죠. 받은 사람 누구? For her son. 그 다음에 행위자 by her. 그녀에 의해서 그녀의 아들을 위해 스테이크가 요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꼭 그러니까 사형식, 삼형식 전할 때 어떤 게 for를 쓴다, 어떤 게 of를 쓴다, 어떤 게 to를 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to를 쓰는 경우에는 to를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번에는 두 가지 형태가 다 되는 동사입니다. 여기에 tell이나 ask나 여기 빠졌지만 give 같은 애들은 간접 목적어도 사람도 수동태의 주어로 쓸 수 있고 사물도 수동태의 주어로 쓸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먼저 능동태 문장이 먼저 보이는데 했다 문장이 먼저 보여. 되어졌다가 아니고 했다. 앤디가 말한 거죠. 누구에게? 그들에게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까? 그럼 그들이 무슨 시제 들었다? 그들이 과거 시제 들었다고 치면 they hear 이러지 마세요. 제발 지금 수동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들었다고 싶을 땐 they heard 이런 거 써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수동태 만들어야 되니까 they were told.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들이 들었다가 되는 거야. they were told. 그들이 말하는 행동을 영어스럽게 하면 그들이 말하는 행동을 당했다라는 얘기니까 그들이 들었다가 되는 겁니다. they were told. 그들이 들었어요. They heard 하고 똑같은 뜻인 they were heard. 들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 what에 대한 대답인 어, scary story. 그 다음에 행위자 by Andy. They were told. 그들이 들었어요. What? 뭐? A scary story. 누구에 by Andy에 의해.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해도 되겠죠? 말로서 전해졌다. 그러면 a scary story는 암만 길어봤자 is이고 뭐 원래 능동태의 told가 과거니까 과거랑 어울리는 is은 is이랑 쓰는 비동사는 a scary story was told. 그 다음에 듣는 사람 올 차례죠. 그쵸? 듣는 사람. 들은 사람 누구예요? 앤디야? 데미야? 근데 텐은 저 텐은 누구처럼 전치사 못 써요. 저 to 쓰고 괄호 하면 되겠죠. to them. 그다음에 행위자 by Andy. to를 쓰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A scary story was told them by Andy 해도 되고 a scary story was told to them by Andy. 일단 Mr. Tulloch asked me a hard question. 지금 다시 또 능동태입니다. Tulloch이 ask를 한 거야. ask를 당한 거야. ask를 한 거죠. 능동태인데. Tulloch이 물어봤다. whom이 보이고 what이 보이죠. 사용식이죠.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어려운 질문을. 그러면 내가 질문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시제 질문 받았습니다. 과거 시제 질문 받았다고 먼저 쓰면 돼도 내가 과거 시제 질문 받았어요. I was asked. I was asked. 내가 질문 받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a hard question. 내가 질문 받았어. 이랬으면 뭘 질문 받았는데를 먼저 들이밀어야 돼요. 영어에서. I was asked a hard question.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 By Mr. Tulloch. I was asked. 내가 질문을 받았답니다. I ask는 내가 질문하지만 I was asked는 내가 질문을 받았다. 무엇을? A hard question을 누구에 의해? By Mr. Tulloch.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질문이 주어졌다 이래도 되겠죠. 그래서 A hard question 한번 길어봤자 이시니까 A hard question was asked. A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써야죠 이번에는. 그쵸? 그러면 저 질문 받은 사람이 누구다? 미다. 그 말 받은 전치사 붙였으면 뭔 미야? 뭔 미.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by Mr. to look. ask는 전치사 못 쓴다. 오 f 쓴다 라고 말하고 딸도록 얘기했습니다. Oh, how the person was asked of me. 어려운 질문이 나에게 질문되어 졌습니다. By Mr. to look. 네, 그래서 이전 문법들을 모르면 여기가 힘들어지는 누가 투지, 누가 포지, 누가 오브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뭐 우리는 밍시로부터 중국어 배운다. 우리가 배운다. We learn what? Chinese. 누구로부터? From Miss Ming. 사실은 이렇게 작문을 해도 되죠. 그쵸? 근데 이게 답지에 이렇게 나와 있을 리가 없죠. 왜? 왜 이게 답이야? 이게 이런 문장. 우리가 배웁니다. 중국어를 Ming 씨로부터. We learn Chinese from Miss Ming. 하면 될 텐데. 왜 이게 답지에 이게 없을까? 이과의 제목이 뭐야? 수동태죠. 그럼 we가 learn 이렇게 써면 we가 learn 하는 거야? we가 learn 당하는 거야? we가 learn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동태 문장이야. 얘는 능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걸 쓰면 안 되겠죠. 지금 수동태 공부하고 있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수동태를 해야 되니까 배운다의 입장 바뀐 하다시는 배우다의 입장 바뀐 하다시는 뭐 하단 거야? 가르치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배웁니다를 가르치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면 현재 시제로 표현하면 we are taught가 되죠. we are taught. 이게 배운다. we are taught. 우리가 지도받는다. 우리가 가르쳐짐 받는다. 아까 전에 뭐 이거 비슷한 거 we are told가 우리가 말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말한다가 아니고 we are told가 우리가 듣는다였죠. 이거 똑같이 we are taught가 우리가 배운다가 되는 겁니다. we are taught 우리가 배웁니다.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 올 차례죠. 무엇을 Chinese 누구에 의해 by Miss Ming. We are taught Chinese. 우리가 중국어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해봐야 되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 얘를 가지고 당연히 뭐부터 해보겠다. 능동태를 만들어 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가르친다가 되었는데 가르치는 건 누구니까? 미스 밍이 가르친다니까. 미스 밍이 무슨 시제 가르친다? 미스 밍이 무슨 시제 가르친다? 현재 시제 가르치죠. 여기 are taught인데 과오겠냐? 그럼 미스 밍이 현재 시제 가르친다 하시면 미스 밍 안만 기다려도 쉬니까 미스 밍 teaches whom? us what? Chinese 이렇게 되겠죠. Miss Ming teaches us Chinese. 그럼 이거 왜 해보느냐? 목적어가 whom하고 what 다 있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 we are taught Chinese by Miss Ming인데 Chinese를 주어로 또 다른 what 아까는 whom을 주어로 만들어보고 what을 주어로도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중국어가 이런 식으로 걔를 하면 Chinese는 이시니까 it is taught 될 건데 Chinese is taught. 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중국어가 지도된다 이 말이죠. 교육되어진다.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누구에게가 올 차례죠. 누구에게 teach니까 못 써요. To us. 그 다음에 누구에게 by Miss Ming. 이러한 수용태로 가능하다. Chinese is taught. 중국어가 교육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김밥이 나의 형에 의해 나에게 만들어서 주어졌다.
과거 시제죠? 그럼 김밥이 만든 거야? 만들어진 거야? 김밥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김밥이 과거 시제 만들어졌습니다. 김밥 was made. 그 다음에 받을 사람 올 차례죠. 받을 사람 올 차례인데 누가 받아요? me죠. 그렇죠. 근데 여기 for 빼먹으면 돼? 안 돼? for 안 되죠. for me 꼭 해야죠. 일부러 안 하려 그랬더니 누가 눈치채고 있네요. 김밥 was made for me. 김밥이 날 위해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행위자 올 차례죠. 누구에 의해? by my brother. 김밥 was made for me. 김밥이 날 위해 만들어졌어. 김밥 was made for me. by my brother. 여기. 그럼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습니다. 당연히 또 뭐 해본다? 누구부터 만들어 보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만들었다를 해보는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My brother가 무슨 시제 만들었어요? My brother made.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오고 what 오면 되죠. 받은 사람 누구야? Me. 주어진 물건 뭐야? 김밥. 그래서 my brother made me 김밥. 나에게 김밥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 해보는 거 what에 대한 대답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봤죠? 그러면 whom에 대한 대답 I was made. I was made 돼 안 돼? 안 되고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what에 대한 대답. 이 경우에는 수동태가 사형식이지만 하나밖에 안 된다. 하지만 가르치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유, 되게 반갑죠? 자, 이과를 하기 전에 5형식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형식에 대한 정리. 일단 5형식이 뭔지 또 얘기할게요. A유형, B유형, C유형 있죠. C는 1번과 뭐 2번과 3번 이렇게 세 가지 또 나뉘고요. 그래서 A에다가 뭐라고 먼저 쓸까? 문장의 구조를 먼저 쭉 쓰는데 뭐라고 쓸까요? call AB 하면 되겠죠. name AB 할까? 맨날 call AB만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여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죠. A를 B라고 부르다. name AB.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A를 B로 뽑다는 뭐였더라? A를 B로 뽑다. A를 B로 선출하다, 뽑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elect였죠, elect. elect AB 이런 것들. A를 B로 뽑으면 A라는 사람을 반장으로 뽑으면 A는 반장이다. 5형식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유형.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의 대표 구조는 뭐예요? 뭐 맨날 하던 거 말고 좀 색다른 거 해볼까? keep A 어떤이죠? keep A 어떤. 이번에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I keep my room clean. 나는 내 방을 깨끗하게 유지해요. So, my room is cle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C, 세 번째 유형의 대표 뭐 할까? 이번에 목적격 보호가 뭔지부터 물어봐 할까?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동사의 경우죠. 그렇죠? 근데 접속사 없이 동사를 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사는 아니에요 라는 형태로 어떻게 바꿔 쓴다? 자, 여기다 먼저 쓰죠. 그렇죠? 목적격 보호가 아까는 형용사였고 이번에 목적격 보호가 뭐, 원래는 뭔데? 동사인데 동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맨날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다가 대표적인 구조죠.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다가 뭐야? Tell A to do. 여기다 쓰면 되네. Tell A to do. 이게 5형식의 동사가. 근데 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지 이거? 명형 부한 뭐예요? Tell A to do. Want A to do 할 때 뒤에 있는 to do는. Want A to do 뭐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니까 당연히 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 이거? 명사적 용법이죠. 보어는 무슨 보어랑 무슨 보어가 있었어? 명사 보어랑 형용사 보어가 있으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 해야 돼? 명사적 용법이라 해야 되죠. 맞습니까? 자, 지금 이 녀석에 대해서 저기도 근데 여기에 A가 다 있어. A 여기에 있는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목적어라 그래. 목적어. 그러니까 5형식에도 목적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지금 미리 그러면 하는 김에 여기 바로 설명할게요. I told him to run 이랬어. 난 그에게 뛰라고 말했다 이거야.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들었다 하면 되겠죠. 그가 들었다. 그가 들었다. 무엇을 들었다? 뛰라 는 것을.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이러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는 그가 들었습니다. 뛰라 는 것을. 나에 의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그가 들었어요. 그가 무슨 시제에 들었어요? 과거 시제에 들었죠. 그럼 그가 과거에 들었습니다. He was told 하면 그가 들었다 됐죠. 그렇죠? 그가 들었는데 그럼 뭘 들었는데? 야, 뭘 들었는데? 뭘 들었어? 무슨 소리를 들었어? 뛰라 는 것을 들었죠. 누구에게? I mean 이러면 된단 말이야. 이게 5형식이란 말이야. 그렇습니까? He was told to run. 그는 들었습니다. 뛰라는 것을 나에 의해. 됐습니까? 이게 5형식의 수동태입니다. 자, 근데 5형식의 이게 정상이죠. 이게 첫 번째가 이게 거의 대부분의 다 이런 형태. 뭐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 이런 거. A 보고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뭐 이런 거. ask A to do. 그쵸? 근데 여기다가 무슨 동사 쓰이는 경우라고 쓸까 이제? 뭐라고 쓸까? 사역동사. 그래서 뭐? make a 동사 원형인 경우죠. 이거 말고 make 또 있고 make, have, let, help 이런 애들 있죠. help는 to do와도 되고 do와도 되고 기억도 나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뜻은 A 보고 뭐뭐 하라 시키다 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에게 뛰라고 말했는데 말을 안 들어. I told him to run 했더니 말을 안 들어. 그렇죠?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나는 그에게 뭐 하라고 시켰어? 뛰라고 시키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시켰습니다. I made 누구를? him을 뭐 하라고? run 하라고. 여기 to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얼마 전에 배웠던 거죠. 그렇죠? I made him run. 이 I told him to run은 나는 그에게 뛰라고 말했다고요. I made him run 또는 뭐 I had him run 이런 것들. 나는 그에게 뛰라고 뭐 했다? 시켰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똑같아. 구조는 똑같은데 조심해야 될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얘 똑같이 그가 지시 받았다 하면 되겠죠. 여기는 그가 지시 받았어요. 뛰라는 것을 나에 의해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가 지시 받았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 그가 과거 시제 눈치 좀 그만 보고. 됐습니까? 그가 과거에 지시받았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He was made 하면 되죠. 그쵸? 자, 근데 선생님이 맨날 이 녀석 보고 여러분들 초등 때부터 저 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니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뭐라 그랬어? 얘는 뭐라 그랬어?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 좀 긴 말로 맨날 얘기했지. 뭐? 얘는 뭐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에 왜 was가 와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뭐라서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이 메이드하고 이 메이드하고 생긴 거 똑같지만 이건 두 번째 녀석이죠. 이 세 번째 녀석을 보고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 그렇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그랬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에 I made him run 할 때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사역 형용사라 그래. 사역 동사라 그래. 얘가 사역 뭐라서 얘가 사역 동사라서 여기에 to가 못 오고 동사 원형이 온다라 그랬지. 그렇죠? 그럼 여기에 he was made 할 때 이 made는 얘도 사역 동사라고 할 수 있어? 안 되죠. 얘는 뭐야 그냥? 형용사죠, 형용사.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뭐가 이 문장 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쓰는 문장 속에는 더 이상 뭐가 사라져 버렸어? 사역 동사가 사라졌죠. 그래서 he was made. 그는 지시받았습니다. 뭐 하라는 것을 달리라는 것을 누구에 의해? I mean.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써야 되는 말이야. 더 이상 뭐가 없기 때문에 사역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가 지시 he was made. 그가 지시받았습니다. 무엇을 달리라는 것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의 세 번째 유형은 뭐 이제 이런 문법적인 뭐 용어도 뭐 사역 동사 뭐 이런 거 알아야지.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 뭐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동사? 주역동사. 뭐? 주역동사? 어? 지각동사죠. 보고 듣고 느끼는 five senses라 했죠. five senses.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관계된 동사들.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자 얘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죠. 그쵸? 내가 얘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 얘가 뭐다 라면서 얘기했죠. 자 이거 구조는 뭐 일단 봅시다. 이번엔 나는 뭐 그가 뛰는 걸 봤다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나는 봤어요. 시제 과거라서 I saw 누구를 힘을 그가 뭐 하는 것을 봤어 달리 는 것을 I saw him run 해도 되고 뭐 하는 누구를 봤다도 돼. 그렇죠. 난 달리고 있는 그를 봤다도 되니까 뭐 된다. I saw him running 이것도 된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나는 그가 뛰는 걸 봤으면 그가 뭐 당했다. 그가 뭐 당했다? 목격 당했다 이 말이죠. 그쵸? 뭐 하는 것을 목격 당했어? 달리는 것을 목격 당했죠.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그쵸? 그럼 그가 과거 시제에 목격 당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될까? 그가 과거에 목격 당했어요. He was 뭐 seen 하면 그가 목격 당했다. He was seen. 자, 얘는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니까 여기에 to가 못 오죠. 근데 얘는 동사가 아니죠. 더 이상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분 우리가 지금 쓰게 된 문장에 뭐가 사라졌어? 지각 동사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가 목격 당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달리 는 것을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줄 써야 되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봅시다. 그가 목격 당했습니다. 그가 목격 당했습니다. He was seen. 뭐 하는 중인 상태에서 He was seen running. 그랬는데 누구에 의해? I mean. He was seen running. 그가 목격 당했다. 뭐 하는 도중에 달리고 있는 도중에 현재 분사라고 했죠. 동명사 아니라고 했죠. 이거. 자 이런 것들이 여기 설명에 나와 있어요. 그니까 자 5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목적격 보호가 명사 형용사 또는 원래는 동사를 쓰고 싶었는데 동사가 아니고 to do를 쓰는 경우에 그 앞에 목적어인 대명사를 주어로 하고 동사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뭔 소리야 이게. 자 봅시다. We called her her aunt 아, we called her aunt Jenny네요. 예, call AB의 구조가 제일 먼저 보이고 있죠. 누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불렀죠. 누구를 불렀냐면 그녀를 불렀어.
뭐라고 제니 이모라고 불렀던 말이죠. 제니 고모라고 불렀던 말이죠. 우리가 그녀를 Aunt Jenny라고 불렀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렀는데 누구는 불림을 당했단 말이죠. 누가 불렸어? 그녀가 불린 거죠. 무슨 시제에 불린 거야? 그래서 she was called. 그녀가 불렸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I was.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대로 오면 되죠. 그녀가 불렸다 한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 누구에 의해 됐습니까? 어순 그 다음 they asked you to explain this. 그들이 뭐 했어? 자 물었다가 아니죠. 이거 ask a to do니까 ask a to do의 ask의 뜻은 물었다 보다는 뭐가 좀 자연스러워. 요청했다라 그랬죠. 그들이 요청했다 누구에게? 너에게 뭐 해달라는 것을 이것을 설명해달라고 그들이 너에게 이거 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럼 그들은 요청했고 요청받은 사람 입장에서 문장을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요청받았어? 누가 무슨 시제 요청받았어? 네가 과거 시제 그들이 요청받았습니까? 네가 과거 시제 요청받았죠. 네가 과거에 요청받았다? You were asked what to explain this 하라 는 것을 누구에게? By them. 한번 됐습니까? 예, 그리고 뭐 5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2형식 문장이 되는다 했는데요. 뭐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토끼는 그들에 의해 돌리라고 이름 지어졌다 했네요. 그 토끼가 그들에 의해 돌리라고 이름 지었다.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를 수동태로 바꾼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능동태로 변환하기도 해주세요. 그는 누구에게서 의사로부터 의사에 의하여 뭐 하라 는 것을 약간의 휴식을 취하라 는 것을 뭐 받았다? 충고 받았다. 어드바이즈가 충고하던데 그가 충고한 거야? 충고 받은 거야? 충고 받은 거죠. 됐습니까? 뭐, 둘 다 시제는 공통적으로, 뭐, 토끼는 그들의 이름에 돌리라고 이름 듣는 거고, 이것도 과거고, 이것도 다 과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어라. 해놓고, he made me happy easily. 됐습니까? He made me happy easily. 그가 뭐 했습니까? 만들었죠. 누구를? 나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어찌 만들었어? 쉽게. 그는 나를 쉽게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됐습니까? easily는 예를 꾸며주고, happy는 예를 꾸며주죠. happy는 형사니까 명사를 설명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는 뭐고? make a 어떤인 거죠? 그쵸? 그럼 이 문장은 누가 뭐 되어졌다? 내가 되어진 거죠. 어떤 상태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이러면 되죠. 됐습니까? Then we told Bob to exercise. 우리가 말했죠. 누구한테? Bob한테. 뭐 하라고? 운동 좀 하라고. 그쵸? 그러면 누가 뭐 했다? Bob이 뭐 했다? Bob이 말했습니까? 말은 우리가 한 것 같은데. Bob이 들었다 쓰면 되죠. 여기서 Bob이 들었다. Bob이 들었다 다음에 뭘 차례? 그렇죠. 무엇을 들었다? 운동하라는 것을. 누구에 의해? 우리들에 의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English English하고 American English하고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영국인인가 봐요. 됐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아 미국 놈들은 저런데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어떤 영국 놈이 They call a petrol station a gas station in America 이러고 있죠. 그래서 미국 놈들이 뭐한다? 부르죠. petrol station을 뭐라고 부른다? gas station이라고 부른데 어느 동네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식 무슨 뜻? 패트론 스테이션은 어느 나라식 무슨 뜻?
영국식. 영국식 주유소란 뜻이죠, 이거. 그 다음에 gas station은 미국식 주유소란 뜻입니다. 영국 놈이 신기하니까 지 친구한테, 영국 친구, 영국 남자가 다른 영국 친구한테, 야, 미국에서는 petrol station은 gas station이라고 부른대. 둘 다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주유소인 거야. 이건 영국식 주유소, 이거 미국식 주유소. 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 문장의 구조는 뭐? 콜 AB죠. 됐습니까? 그러면 petrol station은 뭐 받는다? 무슨 시제 뭐 받는다? 현재 시제 불린다. 그렇죠? petrol station이 현재 시제 불린다. 그 다음 뭘 차례? what.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차례? where. 그 다음 뭘 차례? 누구에 의해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petrol station이 불려요. 뭐라고 불리는데 이 자식아. 어디서 그렇게 불리는데 이 자식아.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불리는데 이 자식아. 이 순서대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됐습니까? 시제는 현재죠. 그 다음에 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녀석은. 얘들 능동태 전환 하라는 것도 다 숙제입니다. B는 없고 C도 능동태 전환 해보세요. 오케이. 일단 C 같은 유형의 문제는 뭐 단어가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이거 갖고 뭔 소리 하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영어 순서대로 그냥 늘어놓는 거죠. 일단 D 인터넷 보이고 to stop surfing 보이고 was told가 보입니다. 제일 앞에는 I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했단 얘기야? 이거 가지고 내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뭘 차례? 내가 들었다 다음에 뭘, 어떤 질문에 대한 내가 문천에? 내가 들었어. 내가 들었어. 뭘 들었는데 이 자식아 올 차례죠. 그렇죠? 나는 들었다. 무엇을. 누구에 의해서. 이 말이죠. 됐습니까? 내가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겠어?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을 들었죠. 그렇죠? 내가. 그 다음에 was kept 보이고 by his dog이 보이고 warm이 보이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그가 뭐 했단 얘기야? 그가 보존된 거죠. 어떤 상태로 유지당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상태로 유지됐, 그가 어떤 상태로 유지됐다 다음에는 뭐가 급해? 어떤 상태인지가 급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그런 상태가 됐는지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가 어떤 상태로 유지됐습니다. 어떤 상태? 이런 상태. 누구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the system이 제일 앞에 보이고요. is가 보이고 was found to use by many people. 뭐 by many people는 딱 봐도 제일 뒤로 갈 것 같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럼 그 시스템이 뭐 됐다? 뭐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 애가 왜 이렇게 지금 입이 삐뚤어졌나? 왜 이렇게 입을 흘려? 애기가 그 시스템이 뭐 되어졌다? 그렇죠? 이건 조금 어렵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스템이 뭐 되어졌는데 어떻다라는 것이 뭐 되어졌네요? 누구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단 제일 앞에 보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가 보이고 마시다가 앞에 마시다 앞에 투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충고하다가 수동태꼬라지 돼 있고 많은 물이 있어. 그럼 사람들이 뭐 받는다겠어? 충고 받는 거죠. 그쵸? 무엇을 충고 받겠어? 많은 물을 뭐 하라는 것을 충고 받겠죠. 누구에 의해서, 아,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는 없네? 그렇죠? 왜 때문에? 보이죠? 건강을 위해서. 근데 얘는 왜 써놨게? 얘는 왜 써놨게? 이거 하라고. 이거 없잖아. 얘는. 됐습니까? 그래서 by the doctor가 있다고 치고 능동태로 바꿔보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의사에 의해서 많은 물을 어쩌고 저쩌라 는 것을 뭐 때문에요? 그 때문에 이런 것을 뭐 받았다? 충고 받았다 이런 얘기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능동태는 여기는 바이 있고 여기도 바이도 있는데 바이가 없어갖고 써놨어요. 능동태 전환하려고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바이가 없어서 못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녀는 테니스 동아리의 리더로 선출되었다. 보이네요? 됐습니까? 얘도 여기에 뭐가 빠져있냐면 여기에 누구에 의해서? 그 클럽 회원들에 의해서가 없어. 그렇죠. 이거 왜 써놨게? 이거 하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를 B로 뽑다라는 능동태를 A가 누구에 의해서 뭐뭐로 뽑혔다라는 수동태 하라는 얘기죠. 일단 시제는 과거죠. 딱 봐도 선출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누구로부터? 의사로부터 뭐 하라는 것을 충고하라는 것을 뭐 받았다? 충고 받았다. 그런 충고를 받았, 그가 충고를 한 게 아니고 충고를 당한 거죠. 무엇을 충고받았니?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그 의사에 의하여. 여기는 그란 말이 영어에 들어가죠. 그는 그 의사에 의하여 운동하라는 것을 충고받았다. 시제는 과거죠. 여기는 바이를 왜 안 써놨냐면 이 안에 바이가 있어. 그러니까 능동태 변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C에 1번이 위에 있었고요. 여기서 여기 C에 1번들 나왔고요. C에 1번과 그 다음에 A, B 하고 C에 1번이 여기에 수동태로 어떻게 하는지 여기 쭉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3번에 대한 게 포커스 35의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동사 오형 목적격 원래 뭐였을 때는 이게 뭐였을 때 능동태일 때 말입니다. 능동태일 때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인 경우에는 수동태에선 to도를 써야 된다는 게 이 설명의 핵심이야. 지각동사 she watch here나 사역동사 make have let이 있는 오형식의 능동태 문장을 여기 뭔가 빠졌어. 문장의 뭐를 능동태를 뭐로 변환할 때 수동태로 변환할 때 지금 설명이 뭐 막 잘라 먹었네. 변환할 때 이 말이야. 오형식 문장의 원래 능동태였던 녀석을 수동태로 변환할 때 목적격 보호인 동사 원형이 to도로 바뀌어야만 된다. 그리고 이건 그냥 외워야 될 게 아니고 내가 왜 to도가 와야 되는지는 다 설명드렸어요. 아까 전에 설명하면서 오형식 문장의 능동태를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있는 오형식 문장의 능동태 문장을 누가 시켰어요? 누구 보고 뭐뭐 하라? 누가 봤어요? 누가 뭐뭐 하? 이런 문장들을 누가 뭐뭐 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누가 뭐뭐 하라는 것을 지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을 때 뭐뭐 하는 것 to도의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능동태 문장 위가 쏘 이건 수동태가 아니죠. 우리가 봤어. 우리가 봤는데 누굴 봤냐면 그녀를 봤단 말이야. 그녀가 뭐한 길 건너 봤대. 그러면 그녀 입장에서 목격 당했죠. 그래서 그녀가 목격 당했습니다. He was seen. 뭐 하는 것? 길 건너 는 것. 자,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뭐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동사고 얘는 지각 동사죠. 하지만 얘는 지각 형용사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장 속에 뭐가 없다? 지각 동사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원형 부정사, to 없는 부정사를 쓸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없어졌던 to가 다시 꼭 들어와야 된다. 그녀가 목격당했습니다. 길 건너 는 것을 우리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여기 to가 없으면 안 돼. 반대로 여긴 to가 있으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것도 My father made me clean my room. 우리 아버지가 뭐 하셨다? 시켰다. 누구한테? 나에게. 뭐 하라? 내 방 청소하라? 시켰죠. 그러면 내가 지시 받았다. I was made.
뭐하라는 것을 내 방 청소하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my father made 할 때 made는 사역 동사야. 근데 사역 형용사라는 거 없어. 더 이상 이 문장에는 어떤 made가 무슨 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역 동사가 존재하지 않고 어떤 to가 여기서는 생겨나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엄청 짧게 해놨는데 아까 설명했던 그겁니다. CA doing에게 대한 얘기에 CA doing.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CA doing의 형태인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뀔 때는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돼 있는데 이건 간단한 예문을 써놓는 게 훨씬 좋아요. 예를 아까 간단한 예문 내가 봤다. I saw 누구를 봤어? 힘을 봤어. 힘이 뭐 하는 거? 달아나는 거. 달아나다 run away니까 뭐 running away 이런 거 했다 치자. 오케이. 그리고 이건 해석은 우리가 물론 나는 그가 달아난 것을 봤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얘가 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현재 분사라는 걸 알고 있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하기로 우리끼리 약속했냐. 나는 달아나고 있는 그를 봤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어. 이거 동명사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거 알고 있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자, 이게 지금 능동태죠. 근데 얘가 수동태로 바꾸면 나는 봤는데 목적어인 힘을 본 거죠. 그러면 힘 입장에서 하니까 그가 무슨 시제에 목격당한 거야. 그렇죠. 그럼 수동태로 바꾸면 그가 과거에 목격당했다. He was seen. 뭐 하는 도중에? Running away 하는 도중에. 누구에 의해? By me. 그러니까 이게 여기 봐봐. B동사 PP 현재 분사잖아. 이걸 그러니까 수학 공식 써줬듯이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I running away 그대로 쓰면 된단 말이에요. He was seen. 그가 목격 당했습니다. 뭐 하는 도중에? Running away 하는 도중에 나에 의해서 하면 된다는 걸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이 형태로 오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뭐 어려운 거 없죠. Run across the street. Okay, across 하고 빨간색 나와라. Across 하고 cross 하고 비교해 주세요. 됐습니까? Across와 cross를 비교해 달라. That photo made me think of my school days. 뭐 school days가 뭔지 여러분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텐데 혹시 모르겠다면 찾아보시고요. Computers help us to do a lot of things easily. 그다음에 she was heard talk behind someone's back. Okay, talk behind 뭔지 모르면 찾아오세요. 그다음에 여기에 back이 무슨 뜻인지. 톡비하인드의 토크의 뜻도 알고 비하인드의 뜻도 아니까 여러분 추측은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 추측은 그 뜻이 맞는지 찾아보세요. 백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의미. 그다음에 I was made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by my mom. Look after 반갑죠. 그렇죠. 그럼 같은 거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그렇죠. 오케이. 얘 뜻을 찾아보면 알 거예요. Look after가 뭔지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아 이게 이 뜻이었어? 그럼 같은 거 이거랑 이게 있지. 세 단어로 된 거랑 두 단어로 된 거 있죠. Something was felt to touch me on the shoulder.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 Shoulder 어깨 알 거고. 그 다음에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이 나에게 들렸다. 그녀가 들은 거야? 내가 들은 거야? 내가 들은 거고 그녀는 듣는 행동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좀 어색한 게 몇 개가 있어. 신선한 공기는 우리를 긴장에 풀리는 기분이 들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되어졌다. 우리가 되어졌다. 우리가 시킨 게 아니고 우리가 시킴을 당한 거야. 뭐 하는 것을 동물들이 먹는 모습이 우리들에 의해서 목격되었다. 동물들이 본 거야? 보는 행동을 당한 거야? 보는 행동을 당했죠. 됐습니까? 그리고 C는 능동태도 해주세요. 뭐 시켜도 숙제 안 해온 사람 있지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내 아기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아기가 본 거야, 우리가 본 거야. 우리가 본 거고 아기는 보는 행동을 당한 거죠. 시제는 과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지도를 가져오도록 바비 시켰다. 내가 시킨 거야, 바비 시킨 거야. 밥은 시킨 거고 나는 지시 받은 거죠. 이들도 능동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36까지 하겠습니다. 자, 포커스 36. 바이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경우랍니다. 바이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경우라고 써놓고 뭐라고 옆에다 괄호 하면 돼? 수거다. 뭐뭐에 관심 갔다. 뭐뭐에 관심 갔다. Be interested in. 그래서 뭐뭐로 채워지다. Be filled with. 같은 말은 네, 같은 말 조사해 오세요. Be filled with. 다시 줄게요. Be full of.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at. 뭐뭐에 대해 실망하다. Be disappointed at.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뭐뭐로 덮여있다. Be covered with. 그러니까 원래 be covered by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with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것들. 자, 그럼 satisfied 보이는데 satisfy의 뜻은 모르겠어요. satisfy. 어? sacrifice야? sacrifice 이게? Be satisfied with이 뭐뭐에 만족하다래. 그럼 satisfy의 뜻은 뭐겠어? 아, 그래요? 이게 만족하다면 satisfying은 뭐야? 만족하는이겠네. 그럼 뭐뭐에 만족하다 하고 싶으면 be satisfying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satisfy가 만족시키다겠죠. 네? 내가 만족시키다에 만족시키다 satisfy가 피곤하게 하다가 뭐야? 피곤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가 타이어도 그쵸? 어? 타이어가 피곤하다 하다니까 누군가가 피곤하게 했으면 내가 그걸 당했어. 그럼 I am tired가 되는 거고 he is very tiring이 되는 거죠. 그 새끼 그거 졸라 짜증나는 he is very tiring. 얘가 피곤하게 하다니까 he is very tiring 하면 얘가 피곤하게 하다니까 얘는 피곤하게 하는 피곤하게 만드는 이고 그 새끼 때문에 I am tired. ing형 ed형 이 말이잖아. 응? cover의 뜻이 뭐야? cover 덥다겠죠. 그러면 covering은 뭐야? 덮고 있는 이고 covered는 덮는 행동을 당한 덮인이 덮인 이렇게 합치니까 덮여있다 뭐뭐를 사용 이 전치사 윗을 보고 뭐라 그러냐 윗이 몇 가지 뜻이 있더라 뭐뭐와 함께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가진 중에서 뭐겠어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이죠 뭐뭐를 사용하여 덮여있다 그러니까 뭐뭐로 덮여있다 Be satisfied with 뭐뭐를 사용하여 만족되어진다. 이건 도구의 전치사라고 했던 with이야. 뭐뭐를 사용하여 덮여있다. 뭐뭐를 사용하여 만족된다. 다음 be worried about 뭐뭐에 대하여. 이건 별로 안 어려워해. Be worried about. 이 about이 우리말 뜻이랑 잘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s는 경우들 모아서 보면요. 여기에 disappointed하고 surprised의 공통점이 보이는데 둘 다 뭘 나타내는 말들이야? 감정. 그렇죠. 감정이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 되었다 할 때는 전치사 뭘 쓴다?
at, be disappointed at, 뭐뭐에 실망하다. be surprised at, 뭐뭐에 놀라다. 됐습니까? 그러면 disappointed가 be disappointed at이 이런 뜻이니까 disappointed는 무슨 뜻에서 disappoint? disappoint는 무슨 뜻이겠어? 실망시키다겠죠. 그럼 disappointing은 실망시키는 이고 disappointed는 실망당하니겠죠. be disappointed at. 그 다음에 얘는 니들 본 적 있죠? 여기서 be made of, be made from. 이건 지나간 학교 시험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뭐 물리적 변화라고 했는데 물리적 변화는 뭐 나무로 책상 만드는 거 이런 거. 뭐만 바뀌는 거? 형태만 바뀌는 거, 모양만 바뀌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는 뭐 포도로 와인을 만든다든지 배추로 김치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선생님 배추 형태만 바뀐 거 아닙니까? 애가 갑자기 왜 배추 생배추 새콤해? 안 새콤하잖아. 그렇죠? 근데 김치는 왜 새콤해졌을까? 화학적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 화학적 변화. 뭐 근데 사실 이거 왜 궁금한지 몰라. 지들도 이상하게 궁금합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알아둬야 돼. be made of는 형태만 바뀌는 경우. 뒤에 뭐가 온다 공통적으로. 뒤에 뭐가 온다 전부 다 재료가 온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나오네. 요거는 몇 개가 빠져 있는데요. be known for는 for가 와줘서 고마워가 뭐였더라? 와줘서 고마워. 그렇죠. Thank you for죠. For 뒤에 뭐 이유가 되는 말을 올 수가 있죠. 그러면 be known for는 뭐 어떤 이유로 유명해진다 이 뜻이야. 뭐 때문에 유명해진다. 유명해진 이유를 for로 쓰면 be known for는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야. 뭐 때문에 유명하다. 예를 들어서 뭐 뭐 좋을까? 뭐? 예를 들어서 런던은 이런 거. 런던은 뭘로 유명해? 뭐 때문에 유명해? 아, 런던 별로 저런 잘 모르네. 이집트하고 쉬운 거. 이집트는 뭐로 유명해? 뭐 때문에 유명해? 피라미드로 유명하죠. 이집트 is known for the pyramids 이런 거. 유명해진 뭐를 붙인다 이 뒤에 유명해지게 된 이유 원인을 붙인단 말이야. 또 뭐 예문은 뭐가 있을까 또. 유명한 나라 뭐가 있나. 유명한 동네 뭐 없나? 순창. 순창은 뭐로 유명해? 순창 is known for 고추장. 그쵸? 아니, 이건 별 관심이 없다. 주부가, 뭐, 아니, 이제. 순창 고추장 몰라? 미안해. 그러면 청량. 청량이란 동네가 있지. 어? 청량이란 동네는 뭐 때문에 유명해? 어? 이것도 몰라? 이거 몰라? 청양고추 몰라? 청양고추? 청양 is known for peppers 하면 되겠지? 아이씨 진짜. 의성은 그러면 의성은 특산물이 뭐야? 마늘. 그러면 의성 is known for garlics 이런 게 be known for라고. 응? 뭐 때문에 유명하다 뭐뭐로 유명해지다가 be known for라고. 응? 의성은 마늘이잖아. 그러면 뭐 이천은 뭘 이천은 뭐가 유명해? 그렇죠. 그러면 이천 is known for rice. 쌀로 유명하다. 에? 이런 게 be known for예요. 됐습니까? 왜 때문에 유명하다가 be known for. 됐습니까? 그다음에 be known to는 어떤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 그룹 있잖아. 요새 새로 내가 모를 만한 아이돌 그룹 하나 이름만 좀 대봐. 뭐가 있어 요새 새로 나온 거?
이강인 아이돌 따위는 관심이 없다. 그럼 유명한 축구 선수. 영국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 영국. 얘들은 모를 만한 거. 아니 그냥 뭐 외국 선수 상관없고. 얘들을 모를 만한 유명한 영국 선수 없어? 아, 축구 선수 이게 네가 좋아하는 거 얘기해봐. 얘들 다 몰라 그냥. 아자르 그렇지. 아자르. 아자르 프리메라 미어리그야? 그러면 라리가야? 그러면 자 아자르 is known to Spanish. 아자르란 축구 선수가 있는데 니들은 모르잖아. 근데 누구한테는 잘 알려져 있어? 스페인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다. 엄청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뭐다? Be known to 누구누구들에게 유명해다. 유명하다는 거. 응? 자, 어떨 때 be known for를 쓰고 어떨 때 be known to를 쓰는지 여러분들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Be known for는 청량 is known for 고추, 의성 is known for 마늘, 이천 is known for 쌀 이런 거랑 뭐 때문에 유명하다가 be known for. Be known to는 어떤 사람들, 어떤 계층, 어떤 무리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니들은 잘 모르지, 쟤들은 잘 알아 이런 거. 이런 게 be known to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빠졌는 게 있어 지금. 그래서 퀴즈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가 있냐? Be known as가 있습니다. Be known as. 비논 애즈는 이런 거. 아자르 is known as a great football player. 이게 비논 애즈야, 비논 애즈. 아까 아자르 직업이 뭐라 그랬어? 축구 선수라고 했잖아. 그럼 아자르 is known as a great football player 하면 비논 애즈는 무슨 뜻이고 했어요? 아자르는 뭐로서 위대한 축구 선수로서 뭐 되어져 있다?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뭐뭐로서 유명하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됐습니까? 어떤 직업에서 유명한 사람이라서 유명하다 할 때 be known as를 쓴다고요. 뭐뭐로서 유명하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be married to는, 자, marry는 뭘 안 쓴다 했냐면 뒤에다가 저서 marry with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걸 수동태로 표현하면 be married고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지.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형용사는 목적어를 명사로 웬만하면 잘 못 가져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란 뜻의 to를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be married to하고 marry me하고는 정반대란 말이야. marry는 전체를 쓰면 안 되는데 얘가 무슨 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누구누구에게란 말 하고 싶을 때 뭘 붙인다? be married to를 이렇게 붙인다. 그래서 뭐 the street is covered with fallen leaves. 그 길거리가 뭐 모든 뭐로 덮여져 있다. 떨어진 나뭇잎으로 가득 덮여 있다. 낙엽으로 가득하다. Jennifer is interested in K-pop music. Jennifer는 K-pop 음악에 관심이 있고 the movie is now. 그 영화가 어떻다? 알려져 있다. 누구에게란 말이야.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그 영화를 다 알고 있다. 이거 수동태를 바꾸면 everybody knows the movie인 거고. K-pop movie interest Jennifer. interest가 뭐하다라는 뜻이었어. interest. 관심을 갖게 하다죠. 그러니까 K-pop music interest Jennifer를 수동태를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엔 길거리가 떨어진 나뭇잎으로 덮여있으면 떨어진 나뭇잎이 뭐하고 있다? 덮고 있다. Fallen leaves cover the street 하던 걸 수동태로 바꾸니까 the street is covered with fallen leaves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사우스포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거 holiday sale. 이거는 뭐냐면은, 저, 뭐, 미국 같은데 크리스마스 근처에 세일하는 걸 보고 holiday sale이라고 그래요. black friday도 그때쯤 있고요.
그다음에는 특별한 게 없네요. 미모는 뭘 해야 된다? 품사가 명사라야죠. 형용사 쓰면 안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2시간 딱.